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소화제, 무소화제. 명절 돌아오니까 고기도 드시고 이제 맛난 거 많이 드실 텐데 여러분, 이거 무소화제 너무너무 정말 손이 가요, 손이 가. 너무너무 맛있는 무초절임. 여러분, 이렇게 1kg 정도를 이제 반으로 갈라서 저렇게 납작납작하게 필러로 썰어줘요. 그래가지고 가지런히 해가지고 소금을 조금 뿌려주고, 그리고 굵은 소금 이제 여기다도 타고, 설탕, 식초, 물 1대1대1로 해서 여기다가 고추냉이를 넣어가지고 하면 아주 맛이 끝내줘요. 저 고추냉이 저거를 사가지고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고추냉이 덕분에 향과 맛이 아주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게 유명한 고깃집에 가면 나오는 그런 무초절임이에요. 이 무를 드시면, 같이 드시면 소화가 너무 잘 되잖아요. 고기가 소화가 잘안 되는데. 근데 그냥 고기 안 먹을 때도 드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소화 잘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좋고, 이렇게 레시피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주 맛도 끝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넣었더니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꼭 벌레 같아. 그래갖고 다 녹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생강 초절임을 딱 올렸어요, 제가. 요거는 비트 초절임. 제가 초절임을 이제 밑반찬으로 조금씩 먹으려고 다 만들어 놓고 먹고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올리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무초절임요, 저렇게 딱 해가지고 실온에 한 3시간 이상 두면, 뚜껑 딱 덮어서 두면 아주 맛이 잘 들어요. 그 3시간 정도 지나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꺼내서 드시면 돼요. 3시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빨간 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흑돼지 오겹살 선물이 들어와서 꿔먹었는데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감사히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떡국살을 좀 구워서 한쪽에다 잠깐 구워먹는데 너무 맛있고요. 오겹살은 콜레스테롤이 더욱더 많답니다. 맛은 좋지만. 그래서 일부러 돈 주고는 절대 사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무초절임이랑 생강초절임이랑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나쁜 지방을 다 많이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이걸 먹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식사할 때도 무초절임 같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기 드실 때꼭 여러분, 마늘, 양파를 많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야채에다 꼭 삶아 드시고, 어떤 분들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고기 야채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기를 깨끗이 씻겨 내려주거든요. 저 쑥국하고 같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정말 자주 해서 드실 거예요. 맛도 끝내주니까요. 그리고 쉽잖아요. 써는 것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아주 쉬워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맛나게 만들어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이용하셨으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김정옥 엘빈 건강 TV와 함께 화이팅!